씨. 공거 때려주고. 이거 땡겨주면 이제 붙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상대방. 증식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몽크 빼고 진발, 그건 안 되지. 지금 볼러가 많으니까. 호그가 문제다. 호그가 문제면, 우리에겐 방법이 있죠. 아, 잠깐만요. 이게 맞네. 제발, 그만해. 이게 맞다. 그러네. 오케이. 요걸로 가겠습니다. 느낌 확 왔어요. 정확하게 27,530번째 램 창봉. 쌍법사 메타 온다니까. 제가 또 메타의 선구 아니겠습니까? 야, 이 독을 쓴다. 저 납득이 좀 안 되네요. 예, 독을 쓴다. 뭐 죽을 각오 해야지. 램창봉을 막을 거. 내전타. 공으로 뚫어버리겠습니다. 아. 씨, 저거는 좀. 뭐 맞춤형인가? 아, 맞춤형이야? 넌 실수한 거죠 지금. 램라이더가 또 해골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실수한 거죠. 오랜만에 이 박힘 설레죠. 실수한 거죠. 어 잠깐만. 오오오오오 뭐야? 오오오씨 피우버렸었구나. 타워 제가 이기고 있죠. 좋습니다. 램나이드가 또 해골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자 이제 보여줄게요. 보여주겠습니다. 무시할게요. 과감하게. 자 분명히 메나가 나올 거거든요. 온돈방아 찍을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 보세요 여기에서 걸어주고 여기에서 메나를 땡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여버릴 겁니다. 네 불만 없으시죠? 네 들어갑니다. 막을 거 없어요. 우리 램나 해주거든요. 네, 해줄 땐 해주거든요. 또 뭐가 이상한데. 성공하시네라 가은 TJ TJ님 슈퍼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램나이더 지나 나오기 전까지 중버실드 골드 상자에서 영웅 카드 미션 도전 안 하셨고 성부임입니다. 확인. 겨우 박았지만 박았다는 거. 자, 이거 시간차 한번 주고. 자, 여기서 한번 쓰면서. 어쭈, 어쭈, 어떻게 하긴. 어, 들어갑니다. 여기 박쥐, 박쥐, 이리 와. 땡겨주면서 한번 박아준다고. 해준다고. 그렇지. 이게 랩나거든. 얼법이 따로 노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얼법은. 스위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 쪽에서는 뭐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이어 같은 느낌. 그죠? 김민재 느낌은 아니고요. 마법사 일로와. 마법사 일로와. 뭐.
뭐, 그, 니, 자, 몽크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줘야겠는데? 예, 저건 좀 잘못됐는데요.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오케이, 일단 제가 건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건물 있는 거 확인했어요. 야, 근데 공업 발동 시간이 느려서, 건물 순삭은 안 되는데. 그지? 그래도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네. 몽크로 버텨주면서 공어 때리고 랩나 받기. 좋겠네. 예측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몽크로 버텨주면. 아, 이거 해골은 안 되구나. 헌트 가보자. 자, 뭐 병신은 귀여미. 이게 랩나거든. 이게 랩나거든. 우와, 마법사 지렷. 오, 쌍법사 봐봐. 오, 오, 쌍법사. 오, 얼음 날려주고 불 날려주고 얼음 날려주고 불 날려주고. 오, 오, 지어, 아우, 까비. 자, 이거 녹백. 우와, 우와, 공허. 빡, 빡. 이런 그림, 내가 그린 그림 그림은. 공을 쓸 필요조차 없어. 여기 쓰자. 오, 빵크 빵크 빵크. 일로와. 불. 우와. 징. 오, 이번 시즌은 랩나? 뭐고? 어쨌든 죽였어. 번개 확인. 자, 번개 확인했습니다.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내가 볼로 나올까봐, 그래. 볼로 나올까봐 그랬지. 예. 볼로 있으면, 몽크로 볼로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야, 일자냐, 이거? 아, 볼로 때문이 아니고, 일자는 배제합시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일자 빼고 다 이길게요. 근데 그것도 맞아. 예, 우리는 벨페를 감안했을 때 진화폭탄병? 귀엽죠.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예, 상대방 실수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얼버비 패크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나 랜나 있는데. 이게 랜나요? 오이씨, 오요, 오요. 좋았어, 확인. 페카에 레전탑이 있는 거, 오케이. 아니, 졌다고 할 수 없죠. 어차피 공작 부인 너프 되는데, 뭐. 네. 어, 나도 공작 부인이야. 상성 망했는데 제가 이겨볼게요. 그러면 할 말 없으시죠? 그러면 할 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왜 저래 이제 아까부터 왜 저렇게 질척거리지? 페카로? 뭔가 몽크만 나오면 페카 딸까? 자 공허 나오겠죠 이거 무조건. 그죠? 원할 권짜죠. 자 이거는 일부러 맞아주는 거예요. 센스입니다 센스. 네, 센스로 맞아주고요. 자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묵직한 거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찌용 해주고 여기 그렇죠 뚫었죠. 이게 공허거든. 그죠? 여기 이게 공허다 이거예요. 으바세야 실드로 밀어주고 이것도 공허다 이거야. 그렇지 들어간다. 박았죠? 공허 없었으면 이런 그림 나올 수 없죠. 인정하시죠 이거? 한번 박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데 한번 박으니까 이기는 거지. 에헤이 참 모른다 게임. 랩나는 한번 박으면 이기는 거야. 뭐 알겠나? 뭐 알겠냐고? 지금 나 이기고 있다. 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죠? 오오 뭐하노? 다 생각이 있었구나. 자 공허 빠졌을 때 뒤에서 후방 마법사 빌드업에 상대방은 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뚫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또 건방지게 여기 페카가 나올 거란 말이죠. 뻔하거든. 여기 바로 붙여주고 나와봐. 페카 나와봐. 그래 나와보라고. 어? 얍싸. 오, 상대방 뭐 안 해. 예. 좀 안 해. 저, 뭐 어쩔 건데요. 땡겨주면서. 우리 진법 무시하나? 진법 깡패거든, 진짜로. 진법은 진짜 딜이 깡패입니다. 이거 어떡할 건데, 이제. 맞지? 이런 예측 원한 거 아닙니까? 와 이래도 한 대를 못 박네. 야 근데 진법 진짜 좋다. 와 아, 진법 진짜 좋은데? 아니 진법이 일드보단 더 좋은 것 같아. 그건 지금 확실해요. 야 송유원 어디 갔어? 형이 또 하나 만들어 왔다. 우리 램창봉 2호 맛집.
야, 나 만들어 왔다. 아 잠깐만, 아 푸세타워여서 아... 아 그거 안돼 비비 밤양갱 그거 안되는거라고 일로와 잘 만났다 볼렘 잘 만났다 일로와 자 우리 짐버 수비 요정 일로와 일드만 쏙 빼먹을거야 일드만 쏙 빼먹을거야 나중에 말할거야 어떤데 우리 진화법사 우리 진법 어떤데 든든하죠 으징 그래 너 진법 쉴드 있었으면 이 바바도 지금 끝나는건데 그죠? 자 다시 법사 이 진화법사가 주기 1입니다 금방 돌아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렘 막은 거 보여드릴게요 쌍법사의 위력 골렘 막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으쓱 자 여기 한번 빼주고요 여기 법사 하나 더 나오지 난 빠르니까 1도 어디 갔어 1도 죽어보는데 1도 어디 갔었습니까 네. 이거거든 느낌 오시죠 그래 포기하잖아 이게 맞죠 봐봐 이 봐봐 이거 존나 멋있지 존나 멋있지 이거 봐봐 냉동 해동 냉동 해동 냉동 해동 냉동 해동 우리 랩나 한번 보여주나? 아 잠깐만요 기배무야 설마? 아 기배무는 아니기래 기배무면 너무 시시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 이거 낚시꿀에 썼으면 개꿀인데 아 아쉽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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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어 근데 너무 페카는 좀 무섭다 아. 독이다 귀요미 키키키요미 일로와 건방진자식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줄 알고 너 지금 보자 너 지금 낚시꾼 있구나 낚시꾼 있구나 오 일법도 있었어? 일법도 있었어? 밀치기 배치기 들어가고요 배치기 밀치기 배치기 밀치기 바로 들어갑니다 배드거든요 들어갈게요 없습니다 막을 거 페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증식을 하게 되겠죠 이것도 생각해서 나온 진해기 때문에 저의 완벽한 이거 땡겨주면 이제 붙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상대방. 증식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3.5 코스트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막아주면서. 자, 이 괜찮아요. 여기 붙여주면서. 요. 자, 내가 좀 치는데? 아까부터? 약간 거슬리게 하네. 자, 다시. 후방에 놓은 거 실수죠. 1코스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돕니다. 금방 돌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들어갈게요. 땡겨버리고 지금 아 진짜 그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일곱을 내가 깜빡했고 갖고 아 이거 어떻게 막지. 아 잠깐만요. 아 씨 조졌는데. 아 제발. 아 어떻게 막냐.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심으로. 큰일 나게 뭐가 큰일 나. 진법이 있는데. 오, 야, 생각보다 데미지 약하다, 잠깐만! 야, 비상! 야, 생각보다 데미지 약해! 오! 오, 비상! 아, 덱 느낌 있는데. 오스틴? 아. 이제는 낚시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자고요. 그러면 제가 자이덱 이길 수 있거든요. 이건 이겼다. 자무구나. 이 덱이 자무 준나 잘 잡기로 유명한 덱이라서. 어, 뭐하노? 그래, 그래. 내가 알고 있었지. 일로 와. 어, 알고 있었지. 어, 그래, 그래. 알고 있었지. 어, 그래. 그래, 그래. 이 덱이 자무 잘 잡기로 유명한 덱이거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프지? 자, 요거는 랩나를 먼저 꺼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호, 그래? 곤방진 자식. 앞선에서, 이거는, 진해로. 어머.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득을 본 부분이죠. 어떤데? 끝났죠? 예, 네, 상대가 할 거 없죠. 현타 왔죠. 화살 빠졌죠. 이제 이거 어떡할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임. 코스트 없거든. 나와봤자 볼러 봐봐. 그죠? 실드 때문에 안 돼, 이거. 못 막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상대방이 안쪽에 볼러를 놓으려니까 몽크 스킬 때문에 못 넣겠고, 뒤쪽에 놓으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외통수였던 거예요. 확인. 어, 봅시다. 바바리안. 자, 라발 확률도 있겠고요. 확인, 끝났다. 터졌다. 죄송한데 터졌네요. 예. 네. 터졌습니다. 여기 외통수예요. 외통수. 명백한 외통수. 공허 라바덱 램창봉으로 카운터 치세요.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녹백 우와. 마법사 진짜 좋다니까요. 어제 보니까 마법사, 진화 마법사 애매한데 막 내려치기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내려치기 할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어떤데? 어때? 증시. 오, 감전이 있었구만. 어차피 다음 시즌 되면 감전도 좀 핑률 떨어질 것 같고. 아니야, 아니야. 그 진화 없을 때는 마법사가 쓰레기가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해드리면, 마법사는 이 데미지, 뭐 성능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OP 느낌이었어요. 다만 스펠 한 방에 찍대는 게 문제였어. 스펠 한 방에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스펠 한 방에 찍대는 게 문제였는데 이래서 렘나를 쓴다. 어쩔 거야 진짜. 근데 이제 생존력이 올라가 버리니까 갑자기 티어가 올라가 버리는 거지. 카드 티어가. 그죠? 전혀 무섭지가 않다. 진짜. 전혀 무섭지가 않다. 우와! 수비하면서 봤죠? 쉴드 터지니까 볼룸 밀려나는 거. 미쳤다. 어떡할 건데, 이거.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봐봐. 날 봐봐. 아이고, 우리 대구 형님! 저 기가 막힌 데 하나 갖고 왔는데. 성공아 힘내라 가은, 대구 형님님 슈퍼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마법사 덱 나왔네요. 나왔죠?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보셨죠? 저번 시즌 골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다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이 장봉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쉴드 깨진다. 와. 마법사 딜이 죽나 세다니까. 저 관리 안 하면 깡패 되는 거야, 그냥. 이래도 괜찮아요, 왜? 우린 진마법사 있잖아. 진마법사 있잖아. 봐봐라잉. 어? 봐봐라잉. 오, 자상하게 자상상자 두 개. 좋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얼법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지금 탱커, 준탱커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몽크가 하죠. 근데 기사가 아니라 몽크야. 3코스트가 아니라 5코스트란 말입니다. 이 말은 즉슨 챔피언이기도 하고 혼자서 탱킹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템포를 늦춰줄, 어느 정도 몸으로 버텨줄, 수비적에 조금 더 안정감을 부여해줄 얼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마법사 토네이도 시너지 좋죠. 예. 근데 마법사도 5코스트야. 보조, 공중, 수비, 토네이도 시너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고, 아니 내전이 들어가면 안 돼. 보드릴이 있으면 내가 볼로 채용을 하겠는데 보드릴 없어요. 자, 렘나 같은 경우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요건 노코멘트 하고요. 자, 그리고 일스 같은 경우 왜 들어갔냐. 자, 무덤 마법 만났을 때나, 그리고 공허가 짤자리를 정리하고 빅코스트를 자를 때 좋거든요. 근데 그 짤자리를 정리할 게 짤 스펠이 없기 때문에 일스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무덤 막을 때도 좋고, 박쥐 막을 때도 좋고, 여러모로 패돌리기 1코스트 상당히 좋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1코스트 두 개, 이 역할은 진화법사를 뽑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사이클에서 엄청납니다. 진해 마찬가지로 사이클에 엄청 도움을 주고,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상대방 방심 유도하면서 코스트 싸먹을 수 있다. 1코스트 두 개 들어가는 게 이 덱의 핵심이에요. 사실상 페카한테 약하죠. 파카한테 다 이겼습니다. 죄송한데. 자, 그리고 공허 마법 들어감으로써 이제 렘나의 그 박치기가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진다. 내전탑이나 뭐 폭탄 끌렸을 때 몽크로 시간 벌어주면서 그때 타워 빼먹고 렘나로 박치기 들어가고, 낚시꾼도 공으로 끊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렘나의 시너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시 렘나를 재소환했어요. 렘나가 공허 때문에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플레이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지금 몽크 들어간 이유,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진화 마법사 볼 러핑률이 지금 상당히 높단 말이죠. 일자는 어쩌죠 하는데 뭐 그거는 못 이겨요. 아, 우리 대구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30만원 과감하게 뽑아주세요. 손패로 5코스트 왜 우리는. 자, 패카네요. 아, 저 무서운데 이거. 이거는 데이터가 없어서. 잠깐만요, 이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빼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되면은 요 안쪽에서 이렇게 수비를 해주면서, 그죠? 오우씨, 공허 때려주고. 봤냐? 이게 공허 활용법이다 이거야. 자, 페카 나오겠죠. 아, 요거는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자, 이거 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페카 막을 때는 얼법이 제일 중요해요. 와, 이때 이게 되네. 그죠? 5코스트 새거입니다 이거. 새거예요. 아, 요거 공을 써줘야 되는데. 아, 이건 내 에이징 커브 밑딘. 아, 죄송합니다. 씨. 아, 썼으면 이거 타워 날아가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도끼맨 나온다고. 그죠? 이 도끼맨만 끊어줘도 이득이다. 끊긴. 야, 도끼맨 끊긴다. 미쳤다. 어, 뭔데? 도끼맨이 끊기네? 데미지 돌았는데? 이게 쌍법사거든요. 잠깐만요. 도끼맨만 끊어줘도
우와.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스펠 잘 쓰면 미쳤는데? 아니 나 지금 숙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게 그 허리 싸움에서 도끼맨의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그거를 3코스트로 빼먹어주면 이제 허리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아 역시 글 천재가 맞아. 자, 요거는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냥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자! 아, 맞네, 씨. 페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땡겨가지고. 예, 이렇게. 와, 근데 마법사가 진짜 확실히 깡패긴 하다. 예. 마법사는, 예, 진짜 생존력만 올라가면은 깡패가 맞아, 얘는. 디피스, DPS... 아, 페카 자야 되겠구나. 오케이, 확인. 진법사 사야지. 예, 진법사 사야죠, 지금은. 이건 안 살 수가 없죠. 근데 사실 땐 진짜 외람된 말씀이지만, 크리에이터 코드 퐁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아니, 굳이 산다면. 예. 와, 이거 쓸 필요가 없겠다, 이거. 아, 잠깐만. 이거 터졌다. 터졌다. 아, 이거 아깝다. 1코스트. 시즌 초긴 하지만 얼챔 유저들이 뭐 대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얼챔 유저들이 이렇게 양악한다고. 아, 일드는 이제 모르겠어. 공허 때문에 이제 쓰면 안 되는 카드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무서운 건 이 덱은 벨페를 예상한 덱입니다. 네. 그래서 더 무서워질 겁니다. 벨페의 영향 안 받는 카드들로 꾸렸기 때문에. 아, 이거 한 대 들어가네. 자, 공원은 지금 미리 안 쓸게요. 어휴, 야, 좀 잣된 것 같은데? 어, 페카. 야, 오, 아까 제가 페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페카를 못 봐가지고. 페카 있었어요? 한 대 봐가지고. 오케이. 자, 이거 이제 이겼다, 이거. 자, 잠깐만. 패 계산이 안 되네. 일법 있고, 저거 있었고, 오케이. 잠깐만. 이거 미리 써주면 앞에 유닛을 까나요? 보자. 쉴드만 깨져도 이득 같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개이득이다. 이건 개이득이다, 이거는. 저건 오히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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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 씨발. 오, 진배였어, 진배. 오, 야, 진배 못 봤네. 오. 무서워라. 자, 화살이 빠졌죠. 화살이 빠졌죠. 어이 씨, 진짜 죄송합니다. 아우, 진짜.
일로 와. 니 안 되겠다. 일로 와. 니 좀 맞지? 안 되겠다. 1번 나, 1번 나와야지, 지금. 예, 공을 써보자. 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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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무리 됐고. 자, 이것도 렘나, 아, 저, 뭐야, 페카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 땡겨줄게요. 땡겨주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몽크로 몸빵을 해주는 게 핵심이긴 합니다. 네, 박아주는 게, 한 대 박아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너무 좋아요. 제가 코스트를 흘렸나요, 혹시? 왜 코스트가 이거밖에 안 되죠? 장르 잘하는데 근데 오케이. 네, 잘하네요. 씨, 잠깐만. 어, 형. 어, 잠깐만. 왜, 어, 어, 잠깐, 이건 좀. 어, 놀래라. 어, 야, 법사. 와, 사거리 봐봐라. 긴 거 봐봐라. 어, 이게 맞거든. 어머. 잘한다. 물론 이제 여기서 클리커 수정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베이스 상당히 합격점을 좀 높게 드리고 싶다.